꼈어. 야, 여기 진짜 끼는 사람이 있구나. 와. 와. 이렇게 해주면 너도 나도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맞아, 마음이 든다라는 거지. 맞아 맞아. Insane 맞아, random 맞아. acts of kindness. Insane이 뭐야? 미친. 미치겠는 거야. 오. 아 좀 부담스럽다. 난 팠어. 신준혁? 과해. 과해. 맞아. 그 사람 그 자체가 그냥 insane random acts. 10년 했대 준혁 오빠. 아 장난 아니야. 준혁 오빠 막 혼자 맞았나 봐. 그리고 되게 아련하게. 그 형은 내가 물 먹다 흘려도 걱정해. 아유, 너 진짜 그렇게 흘리는 거 본인 아시냐? 이렇게 하고. 오빠! 이렇게 하는 거 같아. 어, 놀이기 구죠? 이거 흔들린다. 왜, 흔들린다고? 이게? 야, 이거 흔들린다. 뭐야, 왜 흔들려? 뭐가 흔들려? 뭐가? 뭐가 흔들리는 건데? 여기 밑에. 원래 흔들리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너 뒤로 넘어가면 다 죽는 거야. 어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합심해가지고 지금 도와주는 거야? 잡아주는 거야? 와 진짜 무섭겠다. 미쳤다. 어 안 움직이네 이제 좀. 와 이게 진짜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게 넘어가잖아? 응. 이 사람들도 같이 넘어가. 그렇지 그렇지 목숨 거는 거지. 그렇지. 오. 아 훈훈한 영상이었네. 그러네. 이런 그래. 친절함은 좋지. 이런 거 좋지. 근데 또 야 진짜 섹시하다. 약간 건장한 남성들이 그 모자 딱 뒤로 쓰고 알지 알지. 어 알지. 알지. 근데 캡틴 카메라. 캡틴 아메리카. 100% 우리나라였잖아. 헬창들이 와가지고 아 전환근. 아 전환근 이러고 있을 거야 분명. 원숭이 나 원숭이 좋아해. 특식이네 특식. 대박. 우와 미쳤다. 애들 난리 난다. 애들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? 뭘 뿌리고 있냐? 소금인가요? 쌀이겠죠? 아니 원숭이가 진짜로 바나나를 좋아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해. 어 왜?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뭘 좋아하냐가 특정된 게 원숭이밖에 없어. 아 그래? 어.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 하면 바나나를 떠올리잖아. 그게 너무나 신기하다고. 진짜 이렇게 바나나를 좋아하는 게. 어 근데 너 바나나 좋아하지 않아? 저 바나나 왜? 좋아하죠. 왜요? 그게 더 신기해. 그게 왜 저 원숭이 같아요? 라이브? So Brandon, you're a fan? Yes, I love John Cena. I like every single time he wrestles any single person that's in the WWE. 영웅이지, 영웅. He is amazing. Anything that I could do to meet John Cena, I would do. I would wrestle him. 어, 너무 속았다. 계속 말한다, 계속 말해. 만나고 싶다고. 좀 신났다. I would be yelling. John Cena, John Cena, John Cena! 소리 들릴까, 이제? 아, 이 노래 빰빠밤빰. 어, 너무 부럽다. Live from Cricket Wire. 몰카네 몰카. 와. 알람 아이유. 아이유 씨 나오세요. 야 얼마나 이게 기억이 오래 남을까? I love ST Dream. I love Aespa. Winter. I love Winter.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. 이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. 야 근데 스크린 도어가 아직도 없네 여기. 우리나라 말고. 아 그런가? 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온다 아 휠체어야? 아닌가? 휠체어네. 어떡해 빨리 오 와 다행이다. 진짜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구나. 아 그래도 무서울 것 같아.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. 한 번쯤 저기 내려가 보면 맞아 맞아. 난 심지어 지폐가 떨어져 있는 거야. 어, 목숨을 걸어볼까? 약간 이제 나는 항상 시뮬레이션을 했어 머릿속으로. 저기 갔다 어디 숨어야지? 약간 영화처럼. 어 약간 영화. 영화처럼 이런 느낌이지. 이런 느낌. 이렇게 해야지. 아 왜 궁금하다. 뭐 해줘. 아 어제 궁금할 것 같아. 엘리베이터 있어? 우와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. 어 운다 울어. 너무 울겠다. 미쳤다. 어 운다. 와 저 이분은 인생을 성공하셨네. 제가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아프면 제 방에 연락 하세요. 네. 알았어. 아프지 않을게요. 그 전에 건강하게 사세요. 네 알겠습니다. 그 1층으로 이사 갈게요. 네. This rose. This rose. 하이. 애가 미식축구팀한테. 아 진짜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.
난 정말 멋있다 생각해. 진짜. 이런 게 어른이지. 이거 우리나라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완전 최고. 와. 아빠인가 본데? 아니에요. They have never met before잖아. 멋있다. 이게 약간 정말 나도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. 근데 지금 이 아이 친구가 한 3살, 2살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지금 나이 되면 기억할까? 영상은 남겼잖아. 아 영상, 아 영상이 있네. 자꾸 파괴할 거야. 알았어,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강공 세발이 파는 세븐 씬. 와. 아 세렘을 따라하는 건가요? 그렇죠. 멋있다. 해준 거야 혹시? 와. 우리는 이 애기처럼 귀엽지 않잖아. 왜 귀여워 보일 수 있잖아.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최고다. 그니까. 근데 나는 공인들이 약간 본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. 맞다 생각해. 다, 맞아요. 이렇게 해주면 너도 나도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맞아, 마음이 맞아, 든다라는 거지. 맞아 맞아. 자신과의 싸움. 아 10kg. 아이고 아이고. 왜왜 왜? 다리 힘 풀렸어. 지난 거야? 미쳤다. 어. 나 저기 저게 뭔지 알 것 같아. 말을 안 듣는 기분. 대박. 피니쉬 하고 싶어서. 근데 이건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건데. 아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. 자기 힘으로 통과를 하게 등장했다. 가자 가자. 나랑 같이 가. 나랑 같이 가. 할 수 있어. 근데 이게 진짜 선수로서 할 수가 없는 행동이야. 본인들의 그 기록이 중요하잖아. 그치 그치. 진짜 대단한 거지. 미쳤다. 너무 멋있다. 아이고. 꼈어! 야 여기 진짜 끼는 사람이 있구나. 와! 지하철이 출발 안 한 게 너무 다행이다. 아 문을 안 닫히면 출발을 안 하죠. 근데 나 어렸을 때 낀 적 있다? 아 진짜요? 응. 1호선은 이게 아직도 넓어요. 승강장 간격이. 넓어요. 근데 거기에 발을 확 껴버린 거야. 내 허벅지까지 들어간 거야. 아 훅 들어간 거구나 진짜. 오. 거기가 그냥 땅인 줄 알고 밟아버렸구나. 오. 근데 훅 들어가니까 야. 뒤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야. 오. 나를 이렇게 번쩍 맞았어. 오. 몇 명이. 야 근데 제대로 침투했네.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? 이거는 내가 볼 때 예민해요. 이랬는데 내가 자! 잠깐만! 이거 100대 0이에요! 잠깐만! 몰라! 자! 블랙박스 다 찍혔어! 근데 이게 선의가 진짜 물어봤어요. 맞아! 사실 선의가 아닐 수도 있어. 뒤에 막 이만큼 패여 있고. 뭐야 뭐가 빠졌어요? 곰인가요? 개인가? 강아지! 어. 와 근데 이건 개가 혼자 올라오기 진짜 너무 힘들겠다. 그니까 아니 근데 강아지도 도와주는 걸 아니까 오네. 그니까 아 저도 근데 실제로 길 가다가 고양이를 이렇게 도와준 적 있어요. 고양이가 물을 싫어하잖아. 근데 그 하수구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잡아서 제낀 적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얘가 날 잘 잡겠다고 발톱을 드러내가지고 내가 여기에 좀 파였었어. 얘는 가버렸어. 뭔지 알지? 약간 그 박을 물어다 주는 제비처럼 괜히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슥 보기네. 오, 나 이거. 왜 세나 벌렸어? 그러니까 그런 데 느낌인데 소방차 가는 것 때문에 지금 비켜주는. 와, 무색이죠. 야.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가끔씩 구급차 지나가잖아. 맞아, 맞아. 그때 이렇게 피해줄 때 되게 뿌듯하다. 괜히 기분 좋아요. 어, 괜히 기분 좋아. So strong. That's strong. 오. 이걸 쓰면 색이 보이는 거야? 그런가 봐. 비싼가 봐 근데. 엄청 비싸겠다 그러면. 허, 너무 신기하겠다. 진짜로? 그 완전 흑백으로 보이다가 색이 보이는 거잖아. 야. 진짜 신기하겠다. 근데 아 미안 파기 안 할게요.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. 친구가 그냥 진짜 완전 그건가 봐요. 뭐? 베프. 그니까. 오.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. 우와 저 높이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. 진짜 큰일 나지. 진짜 큰일 나지. 야. 고양이 아팠죠.
어떡해! 야, 아니 뭐라도 스틱이라도 줘야 돼. 아니 밑에서 잘 받아. 어, 그치. 밑에서 받아줘야 돼. 야, 진짜 내가 손땀 난다. 이쪽도 그렇거든요. 아, 안 돼! 나, 어, 살라고 포듬포듬. 안 돼! 안 돼! 와. 어, 손에 담았어. 그러니까. 그 찍고 있는 언니 작았다. 이런 인스타 스토리 올리. 지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. 야래 정말. 죽다 살았네. 진짜 죽다 살았다. 사실 저 높이에서 떨어졌어도 고양이는 안 죽어요. 치명상을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고양이가 떨어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야. 이렇게 내려가니까 소금을 처음 맛보는 거잖아. 엄청 뭐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사람도 없고. 아, 와이프가 그건가 봐요. 항암 치료를 받거나 탈모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. 어, 근데 이것도 남편이 밀어준 그 느낌 좀 있겠다, 약간, 그치? 어, 난 남편이 밀어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. 어, 내 복합적인 그 저. 그니까. 되게 잘 민다, 이발병 주심. 오셔. 어, 여기도 해줘야 될 것 같아, 이러면서. 그런데. 아, 이런 거 보면 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. 와, 이건 진짜. 이거 진짜 감동이다. 진짜 감동이다.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잠깐 들었어요, 잠깐. 진짜, 어, 박수 받을 분들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선행! 그러니까 대가 없는 선행이라고 하죠. 그러게, 너가 너무. 파괴했네. 댓글 받아서 주제를 가져보고. 야, 우리 큰일 났다. 아, 괜찮아. 내가 뭐, 내가 장난친 건 아니잖아. 근데 귀엽다고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어, 올해 가장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.